Z세대의 공부법을 한번 배워볼까 해. 다운로드 ASMR 듣는다 이거지. 후후후! 레벨고! 주봉 왕자님. 아, 조금 힘들다. 미안해, 세원이 미안해. 보여줄게, 완전 이제. 안녕 얘들아, 나 공사년생 제세야. 내가 그리웠겠지? Z세대의 공부법을 한번 배워볼까 해. 저번에 등교 준비를 내가 끝냈잖아? Z세대 유행이란 거지? 가방 써야지. 새까만 꾸미기. 책구. 뺏구? 하얀 마음 뺏구?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렀어. 언니 한 명, N수생 한 명. 언니들 나와봐! 제세! 안녕, 나는 6년째 재수 중인 리선이라 그래. 육수생이야? 언니 가방도 안 갖고 다녀? 저기에 살고 있지 그냥. 언니는? 지한이라고. 아이돌 활동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 아, 열심히 해야지, 내 일인데. 스터디 윈미를 5시간에 올렸던데? 스터디 윈미를 5시간에 올렸던데? 그냥 내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냥 올렸지. 아, 나는 공짤. 공짤이 뭔데? 공부 잘하는. 얼다줄. 얼다줄이. 잠깐만, 유선 언니. 손톱이 왜 이렇게 길어? 아이돌. 나 하버드 갈 거야. 나 이사박권, 하버드 이사박권 될 거야. 알지? 꾸미꿔야 파페도 큰 거. 나는 예전에 가시꺼 많이 봐서 예일 갈 거거든. 자, 이제 장난 말고 진짜 공부해야 되니까. 알겠어. 나 스카 좀 가야겠다. 스카? 스카는 라이언 킹에 나오는. 나랑 똑같아. 라이언 킹에 나오는 삼촌 아니야? 빨리 일단 가자. 나 여기 너무 힘들다. 가자. 두둥. 공부 시작하지 진짜로. 나 지금 장난 똥 때릴 생각 없거든? 필통이야, 꺼내 빨리. 잠깐만, 이게 뭐야? 요즘 이거 몰라? 텀블러 아니야? 이거 비밀번호 필통이잖아.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봐. 짠! 이렇게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봐. 언니 이거 뭐야? 언니 실리콘밸리 다녀? 와우. 언니 스테이브 잡스 뭐야? 근데 왜 비밀번호?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야, 너무 흉흉하다. 그니까. 서로 믿어가면서 살아야지. 내 필통 보여줄게. 진짜 나 이런 걸로 공부 못해. 잠시만. 내 필통! 짜잔! 제재, 이거 만져도 되는 거지? 언니, 우리 때 이게 국룰이었어! 제재! 언니! 제재! 뚜껑 잃어버릴까 봐 여기다가 꼭 스카트 대고. 이게 삶의 지혜. 삶의 지혜지. 커스텀의 원조 시초야 이거. 원래 이 시대의 감성이야 이게? 언니. Z잖아. 나 Z세대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 부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건 너 이런 거 어디서 났냐? 이거 뭐야? 아주 그냥 키스하는 사진밖에 안 보여줘. 욕망의 필통이네 이게. 우리가 좀 혈기왕성하잖아. 원래 사춘기가 제일 그래. 우리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냅다 키스 갈기는 사진 보면서 스트레스 풀었어. 야, 좋다 이러면서. 세세. 야, 좋다. 공사년생 맞아? 내 레트로 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봐. 아니, 스카이 왜 오는 거야? 이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Z세대. 이제 좀 필기구를 꺼내보자. 요즘은 이런 거 쓴다고. 이게 뭐야? 이게 기화펜이라는 거야. 기화펜?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 있으면 몇 번 돌려야 되거든, 기출이나. 맞아, 돌려야지. 그래서 풀고 지우기로 지우잖아. 아니지, 날아가지. 날아간다고? 언니 이미 좀 풀었나 보다? 붕자리라니까. 진짜 언니 거야? 내 거지. 어, 진짜 많이 풀었네? 풍가에다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데? 일단 내가 내 이름을 써볼 테니까 한번 나중에 봐보자. 그럼 이렇게 여기다가 써놓으면은 날아간다는 거지? 당연하지. 난 못 믿겠으니까 내 이름도 좀 써볼게. 제재 의심이 많구나. 그럼. 04년생 치고 글씨가 많이 성숙하네. 우리 아빠 글씨처럼 많이 비슷해. 제재. 어쨌든 이렇게 하면 날아간다는 거지? 이따가 한번 확인해볼게. 나는 무조건 형광펜. 그리고 이 팬티. 이런 식으로 팬티를 꼭 둘러줘야만 공부가 됐다고. 이 펜은 내세 꺼거든. 이렇게. 누나니 팬티 해, 안 해? 했지. 혹시 몇 년생이야, 언니 너? 딱 보여줄게. 언니, 유나 언니 좋아해? 나 유나 언니 좋아해. 일곱 살 때부터 좋아했어. 일곱 살 때면은 2000... 2009? 패밀리가 떴다 보고 반했잖아, 일곱 살 때. 근데 왜 말을 못해? 6살이었잖아. 언니, 2009년도 7살이었어? 아, 나 그때 재수했다. 재수해. 아니, 그냥 한번 재수 시뮬레이션 머릿속으로 돌아갔다고. 이게 자칫하면 겹친다고. 돌아가면서 해줘야 돼, 이렇게. 빤빤하게 해줘. 빤빤하게. 와, 완벽했어, 지선 언니. 다재다능해.
언니 그리고 우리 때 아, 나는 혹시 이거 알아? 뭐 하는 거야? 나만의 아이덴티티. 무서워. 나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마법의 주문 같은 거야. 약간 요즘에 키네틱 샌드 같은 거잖아요. 키네틱 샌드가 뭐야? 모래놀이, 모래놀이. 쟤들 저것도 몰라 혹시? 키네틱 샌드가 뭐야? 슬라임 같은 거. 깜놀이하는. 아 그거 알지.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고? 나 그거 완전 환장해. 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쟤들. 지연 언니 내가 궁금하느라 그래. 나 키네틱 플로우밖에 몰라. 몽하네스. 몽하네스. 하늘에 난리 나들에 난리 하나도 하나 난리 남는 이곳은 그냥 하나 파랑새만이 육감의 오감을. 지연 언니 이거 몰라? 몰라. 언니는 왜 알아? 왜 몰라? 언니 진짜 육수했어. 아니야. 공부를 언제 시작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 바쁘다니까 얘들아. 우리 지연 언니 내가 발견한 게 있어. 수특이 너무 깨끗한데? 대신에 어. 이렇게 아이패드 요즘 다운받을 수 있다고 수능 특강을. 네, 이걸로 노트 필기하고 오답노트 정리하고. 어 진짜 나 믿을 수 없어. 언니가 쓴 거야? 내가 산 거지. 글씨가 너무 예쁜데? 공책을 써야지. 여기다가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이러다가 랜섬웨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트로이 목마 걸리면 어떡해? 트로이 잠깐만 지성 언니 트로이 목마 알아? 이 언니 나랑 동년배 같은데? 지연 언니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몰라. 모르지? 트로이 목마 이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한순간 날아가는 거야. 난 유유히 이 옥스포드를 피겠지. 이건 없어지지 않아. 기화되지도 않아. 우리도 이렇게 않아. 기록이 되잖아 근데. 보통 우리 국룰은 나 이거 썼어. 똥 떡 똥 떡 알지 이게 국룰인 거. 난 도적이었어. 여기는 사람들한테 수염도 달아주고 그래. 아 수염도 달아줘. 이렇게 여기다가 써줘야지 이제 아 공부 시작할 만 난다. 어. 아니지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제지야. 요즘은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모두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칠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자 어디 지울 때 해줄게. 아까 그거 한번 봐볼까? 얼마나 지워졌는지. 엄청 진짜 많이 지워졌어. 거의 없어졌네. 어머 어머. 지워낸 게 너무 신기하다. 야 좋다. 그리고 요즘은 1타 강사의 커리를 타야 된다고 알지? 커리가 뭔진 알지? 커리 인도 커리. 맛있지? 커리를 왜 타? 뭐 차야? 커리큘럼이라고. 아 그럼 커리큘럼이라면 되지 뭐 커리라 그래. 그 두 글자가 그렇게 힘든 거야? 지나간 사람은 어떻게 뭐 커리가 뭐야 하면은 인도 커리어라고 하지. 누가 커리큘럼이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지. 와 여기 쫀디다. 미연 언니 그래서 커리를 어떻게 탔는지 좀 보여줘봐. 과목마다 타는 쌤들이 있어. 너의 지영? 아 이지영 쌤의 커리를 네, 타는 거야? 네 이지영 거야? 쌤의 커리를 타고 이렇게 정승재 쌤의 강의들 다 듣고 그분들과 같이 가겠다. 이지영 쌤 꽤나 아이돌틱하시네. 매번 궁금해 무슨 머리를 하실까 이번에는. 이거 카드캡처 터체리 나오는 그 샤오린 동생 알지? 근데 언니 카드캡처 체리 모르더라? 아 카드캡처 체리는 몰라. Catch you. Catch you. 언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언니 그냥 말을 하면 되잖아. 신나잖아. Catch you. 아니 육수생이랑 공사생이 어떻게 이렇게 말이 잘 통할 수가 있는 거냐고. 진짜로 공부 시작하자. 우리 지금 공부를 언제 공부를 네. 대체 언제 시작할 거야? 빨리 열풍 타 끼자. 뭐? 열풍 타. 뭘 또 타? 커리도 타고 열풍도 타고 그것도 뭔데? 이게 이렇게 열정을 품은 타이머라고 순공 시간을 나의 순공 시간을 이렇게 재주는 거거든. 순공? 순수 공부 시간. 그럼 뭐 그러면 드러운 공부 있고 순수 공부 있고. 아니 오염된 공부 있고 뭐 그러나? 아니 꼭 공부 안 하는 것들이 순수 공부. 공부에 집중할 시간. 아 정말 재밌다 나 오늘. 아 조금 힘들다. 아 조금 힘들다. 미안해 지연 언니 미안해. 알겠어 언니. 우리 버리지 마. 우리도 공부하고 싶단 말이야. 나 공부하는 거 맞지? 언니 공부하는 거 알려줬지. 여기다가 과목을 쓰고 이거를 누르면 여기 아래에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공부 중인 멤버가 11,917명이라고 떠요. 너 말고 11,900명이나 공부하고 있어. 이걸 근데 진짜 다 써. 너무 스트레스 줘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준다. 그것만 있으면 돼. 지금 네가 자는 이 순간 누군가는 책장을 넘기고 있다. 딱 그 문구! 그치! 그러겠거니 생각하면 되지. 이거 키면은 다른 거 못하게 만들걸? 네 타이머는 아날로그가 짱이야. 거치 효과까지. 이게 내 마음의 안정을 도와주는 그 딱 그거라고. 이선 언니 잘 봐 언니. 공부를 안 하니까 지금 모르지? 그럴 리가. 그걸 왜 자꾸 들어? 어떻게 하는데 언니 해봐 딱 이런 식으로 노트 필기하고. 나는 그냥 딱 이것만 봤는데. 지연 언니
공부 안 해? 이선아 그거 하지 말라 했잖아. 이선 언니 손을 가만히 못 주는 거 같아. 또 내가 알려줄 만한 그런 공부 팁이 있어. 뭔데? 혹시 ASMR 들어? 이팅 사운드 가끔 들어. 밤에. 공부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ASMR과 백색 소음이라고 생각을 해. 오늘은 한국사를 공부하겠다. 그 시대에 들을 수 있는 그런 ASMR을 키는 거지. 과목별로? 진짜 유난이다. 유난 오전. 진짜 유난이. 이러면 정말 100배는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 나는 못 믿겠는데 진짜로 다 그래? 다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그래. 분명히 학생들 중에서도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 있을 거야. 나뉘지. 근데 어쨌든 과목별로 ASMR 듣는다 이거지. 사실 이 언니 공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ASMR 하느라고 그렇대. 아 이미 돈을 좀 벌고 있구나 유튜버로. 입시에 별로 크게 욕심이 없어. 멋있다. 언니 지금 실제로 수능이 57일 남았으니까 언니 공부하고 있으면 옆에서 ASMR 들려줄게. 아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정말 집중 잘 되겠다. 진짜로 언니가 지금 9월 모의고사 못 풀었다며. 맞아 내가 지금 9월 달에 컴백을 했어. 끊지 마라 5분만. 그래서 못 봤거든. 언니 진짜 대단하다. 열심히 살고 있어. 이게 바로 갓생 아닐까? 그치 갓생 살고 있어. 오늘부터 탈케이팝 하고 갓생 산다. 탈케이팝 하지 마. 우리 업계에서 금지 단어거든. 오늘부터 탈케이팝 하고 갓생 산다. 어 너무 편해 마음이. 어. 학문제 끝나거든? 언매 부분만 풀었어요. 언매가 뭐야? 언어와 매체라고 새로 올해부터 시작한. 네. 지연 언니 국어 ASMR 좋았지? 어 멋있어 정말. 너무 시끄러워요. 다음은 한국사를 할 생각이야. 우린 준비 끝났어.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지금 한번 봐고. 사회 집중.
거.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짐이 관심법으로 보는 이런 거. 다 풀었어요. 잠시만요. 이거 두 개가 이 두 선지 두 개가 헷갈려가지고. 괜찮아. 울릉도 동남쪽. 다 풀었어요. 진짜 빨리 푼다. 그러니까 한능검 1급이 있다고 들었어. 맞아. 제재 나이 때 나 한능검 1등급 땄거든. 내가 한국사는 자신이 좀 있어. 공부를 안 해도 그때 공부해 놓은 게 있어서. 다음은 영어인데 나는 영어 7등급까지 맞아봤어. 아, 영어에 약해? 영어는 진짜 못 올리겠더라고요. 차라리 수학을 올리지. 또 어떤 ASMR이 나올지 또 기대가 되네. 하버드 안에 있는 블루보틀이 언니. 카페에서 공부하는 그 느낌. 언니 걱정 마. 아니 조금만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제제 육수 언니. 육수 언니. 육수 언니. 야 열심히 잘 한번 집중해 볼게. 영어가 오늘은 제 눈에 안 들어오는 날인가 봐요. 아직 우리 해리포터가 남았는데. 아, 해리포터가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좀 더 열심히 풀어볼게요. Let's go. 이것도 힘들어요? 당연하지. 아 진짜 장난해? 지금 우리 장난하는 거 아니야. 시각과 청각이 따로 노니까 아주. 아 지연 언니 굉장히 집중 잘한다. 아니 지선 언니, 우리 지연 언니 원래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시끄러워도 공부를 집중을 잘했어 원래? 그런 거 같아. 항상 차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치? 여기 보니까 멀미 왔어? 멀미 나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되겠지.
지연이 여기 와서도 공부하더라. 내일 모레가 시험이에요. 오,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러면 이제 한번 채점을 볼까? 어때? 우리가 ASMR을 이렇게 기깔나게 해줬으니까 아마 만점이지 않을까, 지선 언니? 거의 지금 뉴스 인터뷰 따놓은 당상이지. 내가 답안지 가져왔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한국사부터 해볼게. 자, 언니 잘 들어. 1번, 1, 2번, 3, 2, 2요? 2, 이놈아. 부정하지 마. 13번, 20번. 5. 상해치겠다. 오, 지연 언니. 와. 확실히 한능검 1등급 닿다. 보통 이렇게 다 맞는 편? 한국사는 늘 1등급은 받는 편. 오. 자, 다음 어디 한번. 35번부터 불러주면 돼. 35번. 4번. 4번? 그래, 4번! 35... 첫 문제부터 틀렸나 보네! 4번이라고? 4, 4, 4! 36 2 37 4 아, 이거 왜 틀렸지? 언니,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공부. 알겠어.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영어는, 언니, 영어는 거의 안 푼 것 같은데. 영어는 거의 다 스루했어. 지금 많이 멘붕인 것 같다? 좀 많이 멘붕이야. 지선 언니. 이럴 때는 우리가 나서줘야 돼. 뭔지 알아? 언니, 언니가 지금 많이 멘붕이 온 것 같아서 자존감 높여주는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어. 아, 그런 게 또 있어? 요새 Z세대들은 이렇게 시험 채점하고 많이 틀리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듣는다던데? 맞아, 그러긴 해, 나도. 자, 플레이해봐! 아, 노래 지금 불러. 오다모토 써! 더 빨리 더 많이 너무 세상에 평범한 소년가. 소녀야. 줄게, 기다려봐. 다음 곡. 언니 오답부터 빨리 해. 알겠어, 알겠어. 오답부터 알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언니 워킹 준비해. 워킹. 이쪽으로. 약간 당당해져야 되는 건가? 보여줄게 완전 이제 완전 이제 보여줄게 완전 사랑 때문에 오답 때문에 울지 않으면 진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기분이야. 좋아, 언니 그러면 조인해봐. 다음 노래가 또 있어? 어때, 지연 언니? 자존감이 좀 생겼어? 정말 보여줄게 그 열. 보여줄게 완전 이제 우리 육수 언니랑 그리고 나 하버드 23학번 대공사학번 대대까지 굉장히 좋은 꿀팁 많이 얻어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우리 지연 언니 수능 화이팅이야. 화이팅. 재수하지 마. 아, 재수 없다. 지연이 재수 없다, 재수 없다, 재수 없다.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친구들이 누난 너무 예뻐를 어머님이 태교송으로 들으셨대요. 누나야를 태교송으로 들었는데 걸어다닌다고? 말도 안 돼! 빨간 머리는 아까 교직원 회실에서 같이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왜?